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후반기 첫 연승에는 성공했지만 내리 두 경기를 LG에게 내주면서 위닝에는 실패했던 롯데였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에서는 충격적인 수비 장면들을 보여주며 완전히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는데요. 이미 7.5경기 차로 가을야구가 많이 멀어져 있긴 하나 시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롯데의 모습을 보고 싶기에 오늘 경기에서 반전을 만들어내길 바라봤습니다. 그런 롯데는 오랜만에 1회부터 선취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선타자 황성민이 자신의 주특기인 기습번트 이후 4안타로 살아나갔고 이후 고승민의 대형 2루타 그리고 안치홍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며 기분 좋은 선취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회에도 선두타자 이학주가 나다웃으로 출루했고 강태울의 깔끔한 희생번트 이후엔 박승욱이 우중간을 가르는 적시 2루타를 때려내며 2점대를 만들어냈고 이후 고승민의 희생플라이로 홈까지 밟아 2회부터 석점이나 내면서 초반부터 기세를 잡아온 데 성공했는데요. 최근 이틀 동안 타선 전체의 타격감이 완전히 죽어버린 듯해서 참 아쉬웠는데 오늘은 초장부터 아주 기분 좋은 득점들을 만들어내줬습니다. 그런 득점 지원에 힘입어 우리의 마당새 나균환 선수는 또 한 번 주어진 대체 선발 역할을 멋진 호투로 다해냈는데요. 나균환은 5회까지 피안타 단 한 개만 맞으며 실점 없이 NC 타선을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은 정말 환상적이었는데요. 이후 6회에는 연속 안타를 맞았으나 손아섭을 병살 처리해내며 단 1실점만으로 위기를 벗어났고 그렇게 오늘의 투구를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한 시즌 내내 굴러다니다가 체력에 한계가 온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대체 선발로 낙점되며 오늘 선발이 나균환이라는 소식에 정말 나균환 선수에게 미안함이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나균환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6이닝 동안 피안타는 단 3개 거기다 4개의 삼진까지 잡아내며 단 1실점으로 꿋꿋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팀에게 큰 힘이 되는 호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회 이후 조용한 롯데는 이런 나균환을 위해 추가로 타선 지원을 더해줬는데요. 6회 말 선두타자 렉스의 안타 이후 이대호가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 2루타로 추가점을 만들어줬고 이후 안타와 볼넷으로 무사만루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 무사만루의 기회에서는 오랜만에 1군에서 보는 강태율이 우측 깊숙한 2타점 적시 2루타를 쳐내며 경기에 쐐기를 막아줬고 직후엔 박승욱의 스퀴즈로 한 점을 따는 고급 야구까지 선보이면서 어느새 점수를 7대1까지 벌려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축 선수들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분 좋은 타선의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이후 8회에 한 점을 주긴 했지만 구승민, 김유영, 최준용의 릴레이가 무난하게 7, 8, 9회를 마무리하며 최종 스코어 7대2로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 전 분위기는 최악이라 해도 될 만큼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완전히 기세가 꺾이는 그런 실망스러운 패배를 했고 주축 선수들은 코로나로 빠지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롯데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굴러다니면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가 오늘은 선발로까지 나섰지만 멋지게 호투를 해낸 나균환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롯데는 나균환의 호투에 힘입어 주축 선수들이 빠진 라인업임에도 집중력과 고급 야구를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예전 연패 기간 때 말했듯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재기량을 내줘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오늘 경기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시리즈 첫 경기를 승리하며 이제는 후반기 첫 위닝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 꼭 위닝을 따내면서 롯데가 지금의 분위기를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경기처럼 위기 속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롯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승리의 롯데 화이팅!